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 대장동 게이트의 내막을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예. 이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게이트라고도 하고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대장동 이 이름이 요즘은 대장금보다도 더 그러네요.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새 농담하자면은 요새 건배사 부르는 사람이 화천대유 그러면 받는 쪽에서 천화동인 그런답니다. 예. 예. 이번 추석에 아주 그 패러디가 가장 유행을 했다고 예, 합니다. 화천대유 하세요. 예. 옛날에 부자 되세요. 뭐 그랬지 예, 대박 않습니까? 나세요. 그 말이 예, 대박 나세요. 이게 지금 이제 화천대유 하세요. 하세요. 그뭐 4천억 좀 그러니까 벌었으니까 뭐 대박 정도가 아닌 아니 것 그건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한 대박은 뭐 장사 좀잘돼 가지고 뭐 그날 한 수입이 몇한배좀 70만 원더 오르면은 벌었다든가, 뭐, 떡볶이집이 분식집 70만 원 올랐다면 대박 아닙니까? 지금 뭐 이건 로또는 저리 가라 아닙니까? 로또 잘 로또 해봤자 맞아야지 뭐뭐 20억, 30억인데. 뭐 4천억 거기다 또 토탈로 뭐한 플러스 또 있지 않습니까? 2352억 합치면 한 6, 7천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박을 쳐버릴 수가 어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고발 사주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고,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꼼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이번에는 야당도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함께 이렇게 특검을 발의했죠. 발의를 했는데, 이거 제2조국 사태다. 제2조국 사태.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게 물타기입니까? 제2조국입니까? 아니, 근데 고발 사주 물타기라 그러는데요. 고발 사주 물타기는 사실 제보 사주가 더 컸죠.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고발 사주는 쑥 들어가고 제보 사주가 과연 지금 제보 사주도 쑥 그렇지 들어갔어요. 않아도 저는 이게 박지원 원장이 워낙 능수능란하니까 혹시 박지원 원장이 대장동 게이트 터뜨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아니 있겠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이게 워낙 그큰게 터져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 이걸 갖다가 그 고발 사주 물타기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작 저기 스스로 제보 사주로 물타기가 돼버렸죠. 물타기를 누가 한게 아니고, 조성은 씨가 그 물타기를 하는데 앞장섰죠. 말을 계속 바꾸고, 그 다음 그게 그 박지원 원장과 세 번이나 만난 게 드러나면서, 그래서 이거는 고발 사주에 대해서는 있죠. 더 이상 야당에서 물타기 자시고 할게 없는 사건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지금 뭐 게이트라는 이름을 대장 게이트니 뭐 이재명 게이트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정쟁의 대상이라 그러면서 지금 여권에서 특검 못 받아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정쟁 아닌가요? 정치 싸움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정치 싸움에서 이게 그 정쟁거리니까 특검 하지 말자 그러면 뭘 가지고 특검 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자기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랑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금 진보들이 가장 내세운 게 도덕성 아닙니까, 항상.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속으로는 전혀 내로남불로 도덕성하고는 관계도 없으면서, 우리가 저번에 그 누구죠? 그, 돌아가셨던 극단적 선택하던 그 진보당인가, 그 정치자금 5천만 원 때문에. 정의당이죠. 정의당. 정의당의. 예, 하여튼, 그런 식의 도덕성을 갖다가 내세운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뭐 사실 본인은 도덕성이라고는 입 밖에도 올리지 못할 정도의 여러 가지 지금 그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죠. 형수 욕설 사건, 그다음 뭐 여배우 불륜 사건, 그건 아직 뭐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런 상태에서 하여튼 돈에는 깨끗하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재명 지사가. 네, 나는 그렇죠. 성남 시민 또는 경기 도민을 위해서 진짜 분골 쇄신한 사람의 이런 이미지를 계속 줘왔는데, 예, 이게 그렇게. 지금, 그래서 본인이 지금 강조한 게난 1원도 먹은 게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에 관해서는 부끄러울 게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데 이 대장동이 터지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진짜 이거는 뭐 몇몇 언론에서 나지만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사건이 돼버렸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그 경찰하고 검찰하고 뭐 수사한다지만 저는 거기서 그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전혀 기대도 안 합니다만은. 그렇죠. 예. 뭐 지금까지 하는 거 봐서. 경찰 보세요. 그 FIU, 금융조사분석원입니까? 금융정보분석원 FIU. 거기서 몇 개월 전에 경찰에 통보를 해줬는데도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가 그것도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있죠. 경찰청에서 조사해야죠. 서울청 또는 경기청에서. 서울청에서 또 다시 저기 용산경찰서라고 거기에 수사가 몇 명 된다고. 아마. 거기에 수사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제가 그 경찰청 조사한데도 입회를 해보고, 경찰서 조사한데도 입회해봤지만, 이게 규모가 완전히 달라요. 아, 그럼요. 네, 경찰청쯤 되면은 조사할 때, 베테랑 경찰관 형사들, 수십 명이 투입될 수 있어요. 근데 경찰서는 뭐 워낙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교통 질서도 교통 경찰도 나가서 교통 계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 술집도 단속해야 되고 그 밤에 술 먹고 싸운 사람도 단속해야 되고 워낙에 인력이 딸리니까 경찰들이 그래서 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서에 내보낸 건 있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대충 그 뭉개고 있다. 우리 인력 부족으로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안 하고 저 조그만 그 조그만 데는 아니지만 경찰청에 비해서 조그만하니까요. 그리 내 모르겠거든. 그게 믿지도 않지만은 만일 이 사건이 이재명 지사가 이런 도 안 먹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화천 대유하고 그다음 여섯 개의 그 저기 금융 투자 그러니까 거기서 4천억을 먹었는데 대해서 어떤 그 인허가 과정 그 다음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그 하루 만에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주일 전인가에 그걸 설립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가 공고나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요. 설립을 했어요. 자산관리회사로 이걸 경기 도시 성남 도시 공사에서 있죠. 안 알려준데 어떻게 그걸 일주일 전에 설립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산관리를 관리 회사가 컨소시엄에 있으면 플러스 4점을 준다고 돼 있죠. 20점을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천대유라는 게 자산 관리라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렇죠. 이름만 자산 관리를 붙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걸 갖다가 통 경기 그러니까 성남 도시 공사에서 정보를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 자산관리공사가 그 같이 있으면은 가점을 준다. 이런 내부적인 기준을 이미 다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 지금 유병규 씨인가요? 지금 뭐 잠적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그 이재명 지사의 캠프에 있다고 그랬다가 없다고 그랬다가 이것도 지금 말이 서로 막 어떨 때 유병규가 아니고 유동규. 유동규입니까? 문화일보에서 전화하니까 캠프에 있다고 그랬다가. 조선일보 전화하니까 없다고 그랬다가 근데 지금 잠적은 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성남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이었는데 본부장으로서 정권을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성남시장 그 인수위 그러니까 그때 인수위라 그러나요 그때도 이 건설분과 이 간상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신복입니다. 아, 신복 중에 신복 중 신복이죠. 그리고 이 정도 큰 돈이 지금 만져지는 사업에 그 책임자로 앉혀놓을 것 같으면은 이재명 지사가 믿지 못하면 못 맡겨놓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잘하라 그래도 이 사람이 중간에서 사고 치면은 결국 전부 이재명 지사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 그 유동규 씨를 신복으로서 그걸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 그랬다면 범죄가 되는 거죠. 그냥 유동규 씨가 이미 화천대유 설립자 김만배 씨죠. 김만배. 한테 다 일주일 전에 이번에 그 컨소시엄 이렇게 우선 협상 대상자 그 채택하는데 이 자산 관리사가 있는 게 가점이 되니까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고 밖에 의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있죠. 이제 우리 만일의 경우
그 유동규 씨의 행위를 알고 다 사전에 알았다. 그리고 묵인했다. 예? 네. 그럼 이건 배임이죠. 무상 배임이죠. 배임이. 배임이죠. 네. 그러면요. 우리 그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할때 경제 공동체라는 이야기 했지만은 그러면 그 이재명 진사가 진짜 본인 말대로 일어나 한푼안 먹어도 유동규 씨를 통해서 화천대유가 4천억 이상의 재물을 취했다면은 이건 뭐 같이 먹는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 화천대유 사건은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뭐 건국 이래 최대의 사건이라 그러는데 본인의 어떤 그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 그다음 도덕성 이런 게다 문제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정쟁이 아니라 멀은 소리더라도 풀고 넘어가야죠. 이걸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울 때 정쟁의 대상 아닌 게 있습니까? 다 정쟁의 대상이죠. 그런데 아까 뭐 이런 한푼안 먹었다. 이런이라도 먹었으면 내 몸이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금전 어떤 수레라든가 관계없다. 부정 비리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 나 아닙니까? 깨끗해. 근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깨끗한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정의당의 노회찬 아, 아까 의원 노현철 씨. 아니었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분도 나중에 5천만 원이 뭐 이렇게 받은 것이 나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거고 그 양심을 대표적인 했죠. 분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이분이야말로 그 청와대에서 그 총무비서관이 무슨 다른 일로 돈 받은 거 가지고 바로 자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가족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지금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최경환 전 부총리 자기 돈 받은 거 있으면 할복하겠다고 하고 박지원 또 어디 무슨 목포 저 역에서 할복하겠다고 했는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무슨 이런 한푼안 먹었다든지 일면식도 없다든지 이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너무 그렇습니다. 강하니까.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이런 대장동 게이트가 과연 그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또 누가? 이제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보도했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조선일보가 경선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 무슨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다 해서 빠져라! 하고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 물론 조선일보가 직접 취재를 해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느 쪽에선가 정보가 왔다고 봐야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장동, 저는 오래전에도 한번 얘기를 뭐 스쳐 지나간 듯이 했습니다마는 이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치는 것 아닌가, 친문 핵심이. 그런 의심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내부적인 사정인데, 예? 이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에서 무슨 정보도 갖고 갖다 그러니까요.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가 무슨 정보가 있어? 곽상도 의원 아들이 거기 근무한다니까 혹시 정보를.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뭐 찌라시 비슷한 건데, 확인 안 됐으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냐. 김사랑이라는 사람이 지금 있다고. 예, 그 그분이 개발공사 직원인데, 예. 그 내막을 터뜨렸고,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추측이 있어요. 그거는 확인은 안 되고요. 이 김사랑이라는 분이 그 내막을 계속 퍼뜨리고 다니니까 정신병원에 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서 또 탈출을 했어요. 그 휴대폰에 그 해가지고, 마지막에 극적으로. 그래,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전부 이재명 지사와 관계되는 뭐가 터질라 그러면은, 강제 입원. 정신병원 입원이 형님도 잘못 강제 입원. 터져서, 그래서 김사랑 씨가 진짜 이런 분이야말로 공익 제보자가 돼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저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까지 당할 뻔 했는데, 그래, 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계속 국힘 게이트라고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 이재명 게이트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토건 세력과 국힘 게이트, 국민의힘 쪽 사람들, 그런 게 전현직, 이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결합된 게이트다. 특히 말이 안 되는 당시 소리지. 성남시의 이제 시의원 중에 이제 다수가 국힘당 출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맞는지 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나니까. 이재명 지사 말이 그러니까. 거기서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조인들, 자녀들 취지, 이런 게 이제 그런데, 진짜 이재명 지사 말대로 국힘 게이트라면, 오히려 특검 받아야죠. 그럼 그렇죠. 국힘당에서 관여한 게, 드러나면은 이재명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완전히 결벽 그러니까요. 입증이 되고, 대선은 이제 대선은 그냥 뭐 통과 의례. 완전히 아스팔트길이 깔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 편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검찰, 경찰 조사는 받겠다. 오히려 고소를 해가지고,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몇 명이 지금 피의자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되죠. 예, 그 그렇죠. 조사 받게 되면은 결국 대장동 사건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으니까 사실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건데, 지금 이정수입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입니까? 이정수. 이정수 씨가 있고, 그다음 뭐 그보다 검찰총장이 김오수 씨고, 그다음 뭐 경찰은 뭐말안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001부장 부인이 예.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 결과가 있죠. 어느 쪽으로 나와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이재명이 관계없다고 나오면은 이거 역시 검찰이 그렇구나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검찰이 이재명한테 문제 있다고 지금 발표도 못할 거예요. 나와도 내년 대선까지는 그냥 수사 계속 중이라고 그러지, 증거를 확보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내년 대선까지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검이다. 지금 뭐 여당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특검하면 구성하는데 몇 개월 걸린다. 근데 이거는 의지 문제입니다. 뭐 금방 구성할 수가 예, 지금 있죠. 법도 합의만 있어요, 하면은 지금. 뭐 특검이 예전에는 특검법 하나하나마다 법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무슨 뭐 박근혜 뭐 최순실에 관한 그때도 뭘 특검법이 있었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입법에 있어서. 근데 지금 특검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 이재명 게이트, 북핑 게이트 뭐 이렇게 되면은 구성만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있죠. 이 잘못돼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이게 진짜 진실로 드러나버리면 이재명 지사가 뭐 낙마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낙마 정도가 아니라 감방에 가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 이재명 지사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게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이게 족쇄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후보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거는 이 사건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행위가 맞다, 이러면 이낙연 대표도 물론 그걸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될수 있지만, 본선에서 대통령 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어렵게 때문에. 되죠. 이 때문에, 공멸로 가는 그러니까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있건 없건, 이거는 특검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나. 지금 그래서 말은 뭐몇 개월, 특검 구성하는데 몇 개월 걸린다 이말 하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는 혹시나, 그리고 있죠. 저는 그랬어요. 이 사건 있죠. 이 사건 가지고 누가 책임이 있네, 없네, 이렇게 주장한 자체가 아주 우습다. 왜냐하면 이 정도 사태고, 이 정도, 그 다음 대한민국에서 관해서 하는 공사의 어떤 민간업자가, 선정되는 과정.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 모시의 어떤 도시공원 개발 사업. 이거는 관에 개입이 없으면요, 이 정도 되는 큰 이익이 생기는 사업을 민간이, 내가 한번 고 교수님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가서 한번 손 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보세요. 이 사람이 좀 돌았나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는요, 관에서 이미 내락을 다 해놓고 그렇죠. 짜고 오는 절차만, 거예요. 고 교수님도 경향신문 계실 때 무슨 사원 아파트 저기 건축 사업 괜히 맡아가지고 맨날 관공서 뛰어다니면서 애 먹고 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원 주택 개발하는데도 그 정도로 관의 힘이 세고, 관에 사셨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근데 이 사건은 보세요. 성남시에서 하니까 토지 취득 강제 수용 해버리면 되니까, 땅 짓고 협치기, 보통 이제 이런 큰 개발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 민간이 하면요, 수용권이 없으면은 토지 취득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알박기가 꼭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아주 터무니없는 땅값을 부르고 해가지고 공사가 3, 4년 지연돼버려, 땅거다 확보하고도. 그다음 관에서 마음에 안 들면요, 아파트 지을 때 건축 허가에 몇 개월 걸려요.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힘들어요.
지자체장이라든가 예. 그쪽에 그러니까요. 관 쪽에 특별한 이런 관계가 없으면 공공 사업은 거의 수지를 못 합니다. 인허가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이사 이런다 안 먹었다 하는데 이게 성남시장이 여기에 관여해가지고 안 했으면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지금 개발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거는 관공사를 한 번에 해본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얼토당토한 걸 알 건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날지를 몰랐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다 사인하고 뭐 성남도시개발 그쪽에 유동규 씨가 자기 꼬봉이죠. 그 기획본부장이 다 이거 주관했다고 하지만 시장에 허가 없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는 것을 몰랐다? 그럼 무능한 거고 알고도 내줬다? 그럼 범죄죠. 게임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예, 예, 예.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뭐 예. 이재명 측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니까 즉각 공공수사 일부에다가 배당을 해갖고 지금 수사에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에 진짜 배후라든가 또 정치 자금으로 혹시 흘러갔는지 또 성남시청에 어떤 비위는 없었는지 이런 걸 정말 캐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이 사건의 가장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유동규 씨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천배에 그런 수익이 나는 이 사업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전화도 싹 예. 바꿔버리고 잠적해 버렸어요. 예. 심지어 미국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벌써. 또 이런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아, 그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옵티머스 그건 이낙연 전 대표 그 부실장 그냥 극단 선택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잠적에 있는 상태고 또 이미 이번 그 천화동인 산하에 있는 화천대유 산하의 천화동인 예. 그 4호 여기에 오너가 대주주가 남욱이라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8,721만 원 투자하고 1,007억 원 예, 예. 내 수익을 얻었어. 그분도 한번 구속됐더라고요. 한번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미국으로 날라가지고 샌디에고에 예. 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남 변호사구만요. 예. 네. 남욱 변호사라는 예, 거예요. 예. 언론에서 그렇게 예, 언론에 났더라고요.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천억 들고 미국으로 튀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들고 튀었는지 그 일부는 또 어디 다른 데로 흘러갔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지금 미국으로 가버렸고 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몇 사람이 자기한테 제보 들어오는 것도 어디로 사라져버렸다. 이런 상황이니까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지난번 이 고발 사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갔잖아요. 예, 예. 지금 압수수색을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이건 또 언제 들어갈지 알 길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맡겨놓은들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겠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특검뿐이 없다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없죠. 특검도 빨리 구성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런도 안 받았다. 그 말 하는 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에. 이미 그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 지난 4월에 이미 그러니까요, 통보를 경찰청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뭉개고 있었다는 그 거예요. 이재명 지사 그거 모를 리 있겠습니까? 예. 금융정보분석에 통보했는 걸. 그러면 뭐 이재명 지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미 준비를 그때 다 해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대선 가도의 장애물 중에 하나가 될 걸 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죠. 예, 그러니까 다 이미 해놨기 때문에 지금 수사한다고 해도 나올 건 없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 면죄부 주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또 뭐 유동규 잠적, 그 다음 아까 남모 변호사 도미. 이래 버리면은 그래 이재명 지사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뭐 사람 그 말 하나로 있죠. 그 저게 뭐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정황을 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 사건이 있죠. 이렇게 흘러가는 정황을 보면요. 그리고 보통의 상식을 가진 그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대관 업무를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이 보면 예. 이 사건에 이재명 지사가 개입 안 했다고 보는 게
훨씬 힘들다는 겁니다. 당연히 개입했으리라고 보는 건 당연하고요. 예. 왜냐하면 뭐 한 아파트 한 동짜리 나 홀로 아파트 짓는 공사다 예컨대 예. 이러면 그 인허가 과정에 지사가 뭐 그냥 도장 찍어주는데 물과 건축 과정에 올라오면은 그렇지만 이거는 있죠. 그 대장동이 판교 바로 밑에 있는 남판교예요. 네, 남판교. 어마어마한 알짜배기. 그때 네. 제가 판사 때인가? 막 판사 중에 그 판교 아파트 당첨됐다고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게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수익이 완전 노다지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 성남시장이 아무 관심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저 같으면요. 유동규 씨 매일 부를 거예요. 이 진행이 어떻게 됐냐. 매일 불렀을 겁니다. 예, 네? 아, 그건 당연하죠. 그 이재명 예. 지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꼼꼼할 수도 있는 사람이겠더라고요. 예, 예. 이때까지 지금 쭉 보면 아주 치밀하게 일을 진행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사이다 발언을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그, 저기, 노조위원장도 하면서. 다 계산된 발언. 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이 하나하나, 하나에서 10가지 다 챙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측근을 지금 심어 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측근을 그 이유가 뭡니까? 심어 놓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는 걸 자기가 다 파악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많은 수익이 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성남시장이 모를 리가 없고, 예. 그런 돈 관리라든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네가 책임지고 잘 해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차하면 날라라. 나중에 네가 책임져라. 모든 걸 떠안고 감옥에 가라. 그러니까 나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하고 딱 전련되면 그러면 무능 그러니까 무책임하다는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예. 범죄는 아닌 거예요. 범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난 그 저기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예. 잘할 걸로 보고 예. 그 나는 그냥 도장 찍어줬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사장이 없었고 저도 사장 직무대리를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입을 다물어 버리면은. 연결고리는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시장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바로 직접 그 연관된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유동규 씨를 통해서 이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연결고리 입을 다물어 버리면은 이거는 미궁에 빠질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